빠방하이, 젤리 좋아하는 사람 손. 저는 아직도 1일 1젤리합니다. 요즘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젤리에도 숨겨진 비밀이 많습니다. 젤리의 유래부터 세계의 괴상한 젤리까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젤리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새콤달콤 젤리, 언제부터 먹었는지 아시나요? 젤리와 가장 가까운 전통 음식은 디저트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로쿰, 15세기부터 전해진 디저트로 긴 역사를 자랑하죠. 과즙과 장미수, 당분을 넣어 졸여 만든다는 점에서 젤리와 아주 흡사하지만요. 부치는 재료로 녹말을 사용해서일까요? 지금의 젤리와 달리 쫀득한 탄성이 적은 편이라는, 고체라기엔 말랑거리고 액체처럼 흘러내리지 않는 이 특이한 식감의 비결은 젤라틴입니다. 과즙과 설탕을 넣은 후 갖가지 색을 첨가 젤라틴으로 굳히는 건데요. 젤리라는 이름도 주재료인 젤라틴에서 따온 거죠. 젤라틴을 최초로 발견한 건 1682년 프랑스 과학자 데니스 파핀입니다. 고기뼈로 끓인 육수가 식으면 점성 있는 고체로 변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건데요. 이 끈적끈적한 물질을 따로 분리해 젤라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소, 돼지의 껍데기와 뼈에 들어있는 무색, 무미, 무취의 순수한 단백질 젤라틴, 물과 함께 녹았다가 다시 굳는 과정에서 섬유들이 교차 결합을 하고 생겨난 독특한 구물 구조가 특유의 탱글탱글한 식감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유럽에서 젤라틴을 사용한 젤리는 별 맛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설탕과 과즙을 넣은 캔디류가 아니었던 건데요. 케이크도 푸딩도 아니고 디저트라기엔 뭔가 애매한 느낌. 게다가 젤라틴을 추출하려면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거의 보양식으로 여겨졌죠. 병문 안을 갈 때 뼈까지 푹 꼬아 만든 송아지 발젤리를 들고 가기도 했다는. 이랬던 젤리가 대중화된 건 뉴욕입니다. 1845년 발명가 피터 쿠퍼는 젤라틴을 가루로 만들어 특허를 취득하는데요. 이 특허권을 한 제조업체가 사들여 1897년 젤로라는 제품을 출시합니다. 젤리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즉석 파우더이죠. 큰 인기를 끌게 된 데에는 남다른 마케팅의 덕이 컸습니다. 젤리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디저트가 될 거라는 광고를 여기저기 실었고요. 젤로 요리책도 무료로 배포했다는. 사람들은 집에서 과일이나 시럽을 넣어 손쉽게 젤리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요. 이게 20세기 전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젤리가 세계적인 디저트가 된 거죠. 젤로는 처음 듣는데 젤리를 대중화시킨 1등 공신이었다니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씹어먹는 젤리, 떠먹는 젤리.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젤리라고 통칭하지만요, 해외에서 고형의 젤리는 구미라고 부릅니다. 여기 대표적인 구미 모양이 있습니다. 구미베어, 구미워, 젤리빈, 곰, 지렁이, 강낭콩. 왜 하필 이런 모양일까요? 곰젤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하리보. 1920년 독일의 본에서 설립된 장수기업입니다. 창립자인 한스 리겔은 축제에서 곰이 춤추는 걸 보고 영감을 받는데요. 그렇게 세계 최초의 곰젤리 한즈베렌이 탄생합니다. 춤추는 곰이라는 뜻. 그런데 지금과는 모양이 사뭇 다른데요. 길쭉한 코에 큼직한 손발, 심지어 털까지 있다는. 우리가 아는 하리보가 곰인형이라면 얘는 불곰 재질이죠. 이랬던 탄즈베렌, 1960년 골드베렌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겁니다. 하루에 1억 6천만 개씩 만들어진다는 이 곰젤리, 팔을 뻗고 앉아있는 듯한 디자인이 대표적이죠. 곰젤리와 함께 구미계의 양대산맥은 지렁이 젤리입니다. 1981년 미국에 진출한 하리보가 승승장구를 하자 너도 나도 동물 모양으로 젤리를 만들어댔는데요. 여기서 트롤리는 다른 노선을 하기로 합니다. 벌레 모양으로 만들기, 구미웜, 차별화된 매력으로 어필되면서 소비자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줬는데요. 이후로 지구 젤리, 상어 젤리, 키스 젤리 등 참신함을 판매 포인트로 삼고 있죠.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온갖 맛이 나는 강낭콩 젤리는 젤리벨리의 젤리빈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강낭콩은 젤리벨리의 상징적인 모양인데요. 19세기 미국 식단에서 콩이 무척 중요한 요소였던 점을 노렸죠. 젤리벨리의 강점은 다양한 맛에 있습니다. 50여 가지의 맛으로 골라먹는 재미가 있죠. 실제로 해리포터의 온갖 맛이 나는 젤리빈도 존재합니다. 썩은 계란, 대사류맛, 코딱지, 비누, 지렁이, 귀지, 잔디, 고구마까지 있다는. 먹을 걸로 장난치면 안 되죠? 국내에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젤리들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대표적인 건 눈알 젤리입니다. 한때 유튜브에서 인기 아이템으로 급부상하면서 각종 콘텐츠들이 무한 생산됐는데요. 시선을 끄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눈알이 빠지는 흉내내기, 대왕 눈알 젤리 먹방하기, 눈알 젤리를 이용한 몰래 카메라까지. 눈알 젤리 외에도 인체 모양으로 만든 뇌 젤리, 치아 젤리, 손가락 젤리 등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이런 열풍에 식약청이 나선 거죠.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젤리들을 단속 실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사람의
특정 부위 형태의 젤리는 정서 저해식품에 해당 판매 금지 대상이라는 것. 눈알 젤리가 떠나자 다음 타자로 꿀젤리가 왔습니다. 기존 꿀보다 더 농도 짙은 질감으로 ASMR하기 좋은 소재였죠. 그러자 이번엔 꿀젤리 먹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전문가들. 갑작스럽게 많은 당을 섭취하면 고혈당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유튜버가 벌꿀젤리 2kg 먹방에 도전하다가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죠. 아직 통제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보는 만큼 콘텐츠 제작자들은 권장량을 지키도록 노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유는 있습니다. 과거 젤리로 인한 사망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미니 컵 젤리를 먹다가 젤리가 기도를 막아 2004년 한 해에만 어린이 3명이 숨진 거죠.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되면서 소비자 안전경고 8령, 컵에 든 곤약젤리의 수입이 금지된 계기가 됐습니다. 묵처럼 쫄깃한 식감의 곤약젤리 너무 맛있지만요. 섭취 시 쉽게 녹지 않아 질식의 위험이 일반 젤리보다 훨씬 높다고 하네요. 규제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을 젤리 형태로 만들어 뇌가 자제력을 잃고 끝도 없이 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젤리가 아이들을 비만으로 만드는 주역이라는 비판은 항상 존재해왔죠. 뭐 다른 건 이해되는데 꿀젤리로 쇼크 살 수 있다니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세상엔 신기한 젤리가 참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끔찍한 맛으로 유명한 젤리가 있습니다. 타이어 젤리 리코리스 윌. 진짜 타이어를 잘라놓은 듯한 비주얼. 최악의 맛으로 악명이 자자한데요. 진짜 타이어 녹여서 설탕 섞은 맛이다. 썩은 건포도다. 고무를 씹는 것 같다. 호평 일색이죠. 이런 걸 왜 팔아? 이거 의외로 스테디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욕먹어도 해외에선 효자 상품이죠. 은근 중독성 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몇 봉지씩도 먹을 만큼 마니아층이 두텁다고 하네요. 여기 공젤리 보이시나요? 별다를 거 없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역. 짜자잔, 초대형 곰젤리입니다. 일반 곰젤리보다 1400배나 큰 11.8kg, 무려 32,000칼로리라고. 뱃속에 다른 젤리나 초콜릿을 채워넣을 수 있어서 파티용으로 딱이라고 하죠. 물론 지렁이 버전도 있습니다. 일반 지렁이 젤리보다 128배 더 무겁다고 하네요. 실제 크기와 같은 햄버거 젤리도 있는데요. 막 주문한 것처럼 상자에 담겨 나오고요. 22개의 젤리를 조립해 먹는 재미가 있죠. 여기서 궁금증.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젤리는 뭘까요? 로봇 젤리. 실제 전기 부품으로 만들어서 수백만 원의 가치라고. 모터를 작동시키면 젤리가 흔들린다고 하네요. 젤리로 국수를 말아먹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인기를 누렸던 젤리라멘. 젤리로 면을 볶고요. 눈처럼 갈아낸 얼음 위에 우유를 부어 찹쌀떡과 과일 그리고 시럽을 곁들여 즐기기. 와? 다음은 술 젤리. 미국 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젤로샷으로 젤라틴 파우더에 보드카, 럼 같은 독한 술을 섞은 건데요. 소주잔 크기의 플라스틱 컵에 담겨 있어서 한 입에 털어넣으면 됩니다. 술맛도 덜 나고 맛있어서 파티 때 핑거푸드로 인기라고 하죠. 곤약 젤리, 코코로 젤리 등 참신하고 맛있기로 유명한 일본 젤리. 튜닝의 끝은 역시 순정일까요? 요즘 일본에서 각광받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물 젤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물을 젤리화한 거라 아무 맛도 안 나지만요. 청량감과 공복감을 동시에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냥 먹어도 좋지만 캐러멜 시럽, 콩고물 등 여러 재료를 곁들이면 훌륭한 디저트가 된다고. 이외에도 재밌는 젤리가 많은데 다 먹어보고 싶네요. 싼 값에 주구장창 씹을 수 있는 껌. 가성비가 좋지만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매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대세는 젤리. 껌 가구 젤리 시대 왔다는 게 학교의 정신인데요. 2013년만 해도 693억이었던 젤리 시장 규모가 3천억으로 급증했죠. 특히 구매력이 좋은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주구객층. 과거엔 어린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젤리에 어른들이 푹 빠졌습니다. 젤리를 좋아하던 아이들이 자라서 젤리 덕후가 되는 거죠. 하리보가 하리보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는 기존 광고 카피에 그리고 어른들 도요를 추가한 이유라고. 어른들의 젤리 사랑에는 스트레스도 한몫했습니다.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젤리의 단맛,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내보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젤리를 씹을 때 하는 저작 운동은 더 많은 산소를 공급시켜 뇌 기능이 향상된다고 하죠. 공부 및 업무 중에 젤리를 먹으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이유라고. 이런 젤리 열풍 덕분일까요? 해외에서도 K젤리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그중 베트남 반응이 최고인데요. 현지명 붐젤리 젤리로 출시된 마이구미. 올 1, 2월 베트남 매출은 2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7%나 급증했습니다. 세계 1위 기업 하리보도 제친 결과라고. 단기간에 좋은 실적을 거둔 비결은 바로 현지화에 있습니다. 70%는 젤리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유통망. 고온 다습해서 젤리가 무르기 쉬운 환경이라 냉장 시설을 갖춘 대형마트에서만 젤리가 유통되는 편인데요. 마이구미는 수분을 최대 2% 낮춰 내열성 있는 베트남 전용 상품으로 출시해 국내 슈퍼들을 장악했죠. 추가로 과일을 소금에 찍어 먹는
베트남의 식습관을 반영한 상품도 선보였는데요. 그린망고, 질리솔트맛, 중국에선 말구미 알맹이가 잘 나갑니다. 현지명은 거즈꽃인 2년간 1억 봉지가 팔리며 인기 상품이 됐는데요. 하나의 젤리로 두 가지 식감을 느끼게 하는 특유의 맛으로 호평을 받고 있죠. 안 그래도 요즘 한국 젤리가 맛있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입맛은 다 같은가 보네요. 빠방이들의 최애 젤리는 뭔가요?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당장 사먹으러 갑니다. 마무리! 아직 라면에 소름 돋는 비밀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구르트 젤리?